국립공원에 속하는 괴산 쌍곡 계곡에는 쌍곡 9곡이 있습니다. 1곡에서 9곡까지 답사하는데 안내판이나 전망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산의 좁은 협곡에 흐르는 물에 구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옛 시인이나 묵객들이 찾아서 머물며 논이었다는 곳에 그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죠. 충청북도 괴산군만 해도 화양구곡, 선유구곡, 쌍곡구곡, 갈론구곡 등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천 년간 중국 한자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는 주역의 팔괘에서 온 팔경과 구곡을 많이 써왔는데, 그중 구곡에 대해서는 주역 권괘 제5효인 구오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보는 설이 많답니다. 구오에서 구라는 숫자는 양이 왕성하고 숫자가 극에 달한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주자가 아홉 개의 구분 형상을 취하여 구곡으로 정했다는데, 이를 그후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면서 구곡이 굳혀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비진 형상을 취하되 힘 있고 큰 수를 취한 것으로 보면 된다네요. 여하튼 경치가 아름다워 옛 시인이나 묵객들이 자주 찾던 계곡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쌍곡 9곡을 가기 위해서 이 쌍곡교 앞에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쌍곡 9곡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쪽으로는 이게 괴산서 연풍 가는 국도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쌍곡교 있는 쪽으로는 칠성면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 쌍곡 9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이쪽은 연풍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유소가 있네요. 자, 이제부터 쌍곡 계곡에 있는 9곡을 찾아서 출발합시다. 입구에서부터 1.1km 들어가면 제1경인 호롱소가 나와요. 100m쯤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산도 해발 200m를 가고 있습니다. 급커브가 나오는 요 밑에 호롱소가 있는데, 내려가. 여기가 입구에서부터 1.1km 떨어진 제1경 호롱소인데, 호롱소라는 이름은 이 근방에 호롱불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서 호롱소라고 한다는데, 글쎄요, 어디에 호롱불같이 닮은 바위가 있는지 못 찾겠네. 멀리 와서 돌아본 호롱소예요. 다음은 제2경인 구경 중 하이라이트 격인 소금강으로 들어갑니다. 여 가운데 바위가 소금강이에요. 입구에서 2.3km 떨어진 구경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소금강 앞에 왔어요.
쌍곡교에 와서 바라본 소금강입니다. 쌍곡교, 즉 소금강을 지나서 모퉁이를 조금 돌아오면 이 공터가 있는데 이게 군자산 입구요. 일행 중 A팀은 군자산 등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출발해서 군자산 입구에서 돌아본 소금강 방면 요 바로 넘어가 그 등산로 군자산 입구 등산로 입구고 자 이게 이제 군자산 올라가는 길이고 거기서 조금 이제 지나오니까 이게 솔밭 캠프장이에요. 많이 빠졌네. 솔밭 캠프장 앞에 개울인데 이거 지나니까 여기 또 물소리 풍경 캠프장 몇 개 작은 펜션을 지났고 여기는 쌍곡 새들 펜션 왼쪽으로는 다리가 있고 마을회관인가? 비악산 펜션이 있는 이 도막골 계곡이 이게 아까 올라갔던 군자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왼편으로 옛날 학교가 있던 자리는 이제 쌍곡 휴양소가 됐네. 떡바위 산장 앞인데 여기 우리 산악기 정태건 시 비석이 있네. 여기가 삼경 떡바위인데 사진 찍기는 아주 나쁘게 양쪽에 건물이 잔뜩 들어서 있어요. 이 떡바위는 가난한 시절에 이게 마치 시룩떡처럼 생겨서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전설이 있고 개울가 쪽으로 내려와서 본 떡밥입니다. 삼경 떡바위 옆 개울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칠보산 입구 쪽으로 문성암이 보이네. 그 주인이 물 한 컵 줘서 시원하게 먹고 떡바위 뒤에는 표석인데 아무 글씨도 안 보이네. 295m 칠보산 입구 떡바위라고 쓴 여기에 왔어요. 조금 내려갑니다.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칠보산 가는 다리고 이 칠보산 가는 길인데 먼저번에는 여기로 와서 문수암을 찾을 때 어떤 사찰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책자에는 보면은 입구에서 200m라고 해서 한참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잘못 알은 게 바위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거
군수함에서 400m 위에 쌍벽이 있는데 안내판은 없고 오경인 쌍벽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길이 아주 험하고 여기 관망대도 없고 전망대도 없고 아주 들어오는 게 개울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좀 위험했어요. 육곡을 가기 위해서 칠보산 산장 앞에 내렸습니다. 용서를 가기 위해서 칠보산 산장 앞에 내려와가지고 용서 동쪽으로 있는 암과 칠경 용서예요. 안내판은 없어요. 다리를 건너왔었는데 지금 여기 다리 위쪽이고 여기는 다리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가 지금 나오는 저 막친데 그거가 용수였고 건너온 다리를 돌아보는데 다리 건너 저쪽에 펜션이 몇 개 있고 용서 앞에 용서는 안 보여. 절말교에서 돌아본 저기 그 용서 앞에 바위고 칠곡인 쌍곡 폭포를 가기 위해서 절말에 왔습니다. 요 앞에는 큰 소나무 펜션이네. 절말교에서 본 칠보산. 쌍곡 폭포를 하기 전에 쌍곡 휴게소 옆에 있는 그 수영장 소인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 보하는 길인데 자전거 찾기도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원 펜션 앞인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자연 관찰로 내려가 토원 펜션을 막 지나면 여기 주차 금지라고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절말에서 700m 떨어져 있는 쌍곡 폭포 앞에 왔습니다. 탐방 지원센터 화장실 폭포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안내판이 있어요. 칠곡인 쌍곡 폭포까지 왔는데 수영은 못하도록 수영 금지가 되어 있고 12시 분 335 지금 내려오는 길이고
어렵다고 해서 참. 엄마도 가왔던 거야. 엄마도 가왔던 거야. 건너편 저쪽 길로 가서 주차장 가는 길이 나온다네. 여기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요 바위 사이에 폭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 선녀탕 앞에 왔는데 물을 잠궜네. 이거 해발 375. 문을 잠궜어. 문을 잠궈서 이 철망을 넘어가야 될까봐. 팔경 장암에 왔습니다. 선녀탕 아래쪽인데 쌍곡 9곡 중 마지막 곡인 9곡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데는 아무 안내판도 없고 표적도 없고 표지도 없어서 길 찾는데 한참 헤맸어요. 이 요즘 가물어가지고 물이 뭐 나가는 중이요.